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께서 그러신 게 아니라 다 네 형수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야. 막지 못한 내 잘못이 크다. 아버지는 우리 사이 나빠질까 봐 걱정되셔서 혼자 다 떠안으신 거야. 형수가 그랬다고? 아버지 늙으셨어. 예전에 그런 모습 보인 적 없잖냐. 그렇게 힘없이 물러서시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프다. 네가 마음 좀 풀어. 아니, 나 그렇게는 못하겠어. 상혁아, 부탁한다. 아버지 너 때문에 상심이 크셔서 지금 편찮으시오. 불쌍하시지도 않으시니? 형, 내가 이걸 어떻게 용서하지? 이건 우리 회사의 수많은 주주들과 투자자들에 대한 공격이고 그동안 함께했던 고객들을 향한 공격이야. 그들이 알게 되면 우리 집안 전부 다 고소당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알아? 나만 공격했다면 내가 참을 수 있겠어. 하지만 그 한도를 넘어섰어. 어떤 얘기를 해도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 뭐? 아니, 신서방이 아버님 생신이란가? 아, 왜? 단단히 틀어졌어. 정말 큰일이야. 무슨 일인데? 엄마 몰라도 돼. 몰라도 되긴. 그런 게 어딨어. 아무리 그래도 그 아버님 생신이 안 간다는 게 말이 돼? 그런 버르장머리가 어딨어? 신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당장 들어오라 그래. 아, 그게 아니고. 최경신! 이런 못된 인간 같은 일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보자 보자 하니까 뭐 어째? 네가 우리 신서방 회사 망하게 하려고 방부제를 타? 에라이 씨! 왜 이래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람 부를 거예요? 돌려! 내가 당장에 네가 제니 엄마라고 다 물어볼 테니까 어서 불러! 못 불러? 안 되겠구나. 내가 당장에 네 남편에 가서 다 잃어버릴 거야. 제가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이에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이제 안 그래요. 제발 참으세요. 저희 아버님 아시면 쓰러지세요.